Next Game TV. Please don't stop the music. Please don't stop the music. 고품격 국립연예 저런 여러분 클론 배틀 철권 시즌2 예선 접수 그 다음에 사연 방송별 커뮤니티 방송별 게시판 라디오스타 오케이 끝. 네. 뭐 시작부터 빗돌잼 하나 해드리면 왜 더해? 이따가 제가 할게요. 네. 네. 좀 나 남겨주세요. 사연이 너무 없어. 저희 그 귀거머리왕이라는 친구가 또 피크닉 보내줘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고 오늘은 또 시청자 분께서 도넛츠 이거 저희가 준 거 아니야? 히든이 준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거 귀거머리왕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이런 거고 저도 그래서 방금 피크닉을 먹으려고 빨대를 뜯고 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다가 빨대가 잘 안 들어서 보니까 빨대를 핸드폰 입고 있는 거예요. 이어폰 입고 다 이러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정보를 마시려고 정보의 바다에서 빨아들이려고 LTE로 네. 빠른 여러분도 조심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부에는 또 재밌는 사연이 그 남은 게 좀 있어가지고 같이 진행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한텐 커플링이 아깝다는 남친 여자 사연이니까 이거 일부님이 네, 일부님이 네. 남친과 사귄 시간이 6년이었어요. 남자친구는 하사관으로 군대에 들어간 지 4년이 넘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었죠. 근데 하사관은 커플링을 못 낀다고 하더라고요. 그지? 그래도 커플링이 너무 가지고 싶었죠. 왜 우리 커플링을 안 맞추는 거냐고 계속 안 맞추면 네가 나 커플링 맞춰주는 걸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오해할지 모른다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아까운 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끼지도 못하는 거 뭐하러 맞추냐고. 그래도 저는 사회생활하고 있고 남자친구랑 만난 지 6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커플링 없는 주위 사람들한테 커플링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가격이 부담되면 내가 반을 내겠다고 했는데 어?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부담되면 네가 다 내. 만날 수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제가 선택하고 남자친구와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친한테 계좌번호 알려달라니까 외우고 있지 못하니까 내일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다른 문제 때문에 투닥투닥 하다가 결국 커플링은 다시 취소했는데요. 그 싸우는 동안 남자친구 하는 말이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나 다른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있다. 계좌번호도 다 외우고 있었는데 네가 커플링 가격판을 줄려고 내일 다시 물어보는지 시험해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잠시만 제가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몰라 나도. 그러니까 아무튼 다 읽을게요. 아니 내가 네이버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내일 또 물어보는지 시험하는 건 무슨 신부야? 내가 네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거야? 그랬더니 또 지가 나쁜 놈이 아니라네요. 일단 마지막 거는 해설해드리면 뭐냐면 남자친구가 내가 그러니까 한번 그냥 얘기를 넘기고 네가 다시 또 물어볼지 그러니까 네가 진짜 그렇게 될 의향이 있는 거지. 이미 남자가 결제를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가 진짜로 내일 의향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기억 안 나라고 해도 내일 다시 물어볼 텐데 아. 그걸 한번 널 테스트 해본 거다. 아. 떠본 거야. 근데 그거는 개찌질하게 내가 머리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내가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있어. 이거는 이러면서. 정말 개소리고요. 그냥 계좌번호 못 외운 거고요. 이건 더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군대에서 엄청 무시받는 것 같아요 이 남자. 네. 그리고 눈치 없고 이래가지고 하도 네. 갈굼 받으니까는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그리고 끼리끼리만 안 났네요. 여자도 보니까 자기 가격이 부담되면 내가 반을 내줄게. 원래 반 내는 거고 부담되면 네가 다 사야지. 그러니까. 니네끼리 잘 만났다. 6년. 서로 헤어지지 말고 잘 만나라. 네. 서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네 명 힘들게 하지 말고 니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천생의 연분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아름 이쁜 사랑하시고요. 일단 남자친구분이 너무 허세끼가 있어요 좀. 뭐 얼마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되게 이렇게 좀 세 보이고 싶고 권위적이. 약간 그런 거. 그런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 아무튼 뭐 둘은 천생 연분이니까는 둘 얘기는 우리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커플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커플링 네. 그리고 이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 사실 하사관으로 군대에 들어가는 그 환경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별걸 다 갖고 시비 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 총 쏘는데 커플링
정신 나갔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여자가 이해 못한 것도 있고 사실 남자 쪽에서 이해 못한 거는 그럴 거면 해서 들어갈 때 빼서 목걸이로 걸고 그 정도 남자가 배려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끼리끼리 만난 게 맞는데 근데 여자분이 하사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부사관 정확한 표현 부사관 이건 그러니까 하사로 시작을 해서 4년 넘었으면 이제 슬슬 중사 넘어가는 타이밍 이라 가지고 그쯤 되면 사실은 커플링 끼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커플링 빼가지고 뭐 이렇게 군번줄 달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돌아가거든요 알아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좀 눈치 보고 막 이런 거에 되는 타이밍이라서 여자분이 그거를 너무 좀 억지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는 여자분 마음이 이해가 가요. 커플링을 그럼 맞추자 만날 때만 끼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거면은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럼 우리 좀 싼 걸 맞추자 아니면은 네가 좀 부담을 더 많이 해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근데 이런 정도면 네. 만약 여자친구가 이 정도로 맞추고 싶었으면 여자친구가 그냥 반지를 사서 끼고 내 거 끼고 맞아, 그것도 남자친구 주면서 이거 내가 같이 하고 싶어서 맞췄는데 들어갔을 때는 뭐 어디 관불대에 넣어놓든지 그건 알아서 맞아요. 하고 나랑 같이 만날 때만 같이 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미안해서라도 껴주지 맞아요. 그것도 근데 무슨 계좌번호를 이렇게 하고 이 짓거리 하니까 안 하는 거야 천생연분이에요 네, 잘 만나셨어요 제가 이 판을 왜 포함하냐면은 뭐 글 자체는 재미가 별로 없었는데 댓글로 엄청 싸우더라고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커플링 관련해서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어떻게 여자가 거야? 돈을 반이나 낼 수 있냐 안 내셔도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본 적 있어요 어떤 그 TV 인터뷰인데 그 뭐 집 그러니까 결혼하는 남녀 네. 이제 결혼할 남녀에 대한 인터뷰였는데 뭐 가상으로 남자가 집을 해오기로 했는데 집 전세를 해오기로 했는데 여자한테 가서 그럼 자기가 내가 얼마 내고 자기가 한 2천 정도만 보태주면 안 돼?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 기분 나빠져 우울해졌어 나 읽었어 읽었죠 봤죠? 오 그런 거 그런 애들이랑 결혼해주는 남자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통 그런 애들이 결혼 못해서 가상으로 판에 그냥 글 쓰는 애들이라서 네 그쵸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상인 있습니다 충분히 주위에 있고 제가 생일이 같아요 여자친구랑 아, 오 천생연분이네 근데 그게 사실은 나이차가 조금 나면은 되게 아름다운 그거였는데 정확히 10년 차이가 나니까 아 근데 그래봤자요 그래봤자 365분의 1이에요 같은 사람 세고 셌어요 맞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기념으로 뭘 할까 하다가 100일 때도 못 만나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리고 커플링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라도 하자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라 생각해서 여자친구는 자꾸 자기도 돈 내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는 되게 정상인보다 나아요. 다른 부분에서 워낙 특이한 게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해골 반지 같은 거 낄 때 말리세요. 그런 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골 반지 그다음에 옛날에 이런 거 있어요. 엑스제팬 같은 거 했을 때 이만한 그 금관 은관처럼 생겨서 은으로 돼가지고 손가락 구부러지는 거 있죠. 여기 긁어지는 거 이렇게 손톱 막 이렇게 아니 여기 독침 나오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낄 때는 말리셔야 돼요. 찡박힌 옷을 입는다거나 그때부터는 좀 자제를 시키자요. 주사를 놔야 돼요. 그때는 예 선물로 받고 싶은 게 그 가습기 있죠. 가습기가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네르프라는 본부 그 가습기 피규어가 뭐 한정판 뭐가 있대요. 자기 꼭 그걸 받고 싶다고. 오~ 여자친구가 신박하네. 네. 아무튼 뭐 쓸데없는 이거 커플링 자체는 저는 좋아하거든요. 저 이렇게 손에 뭐 있고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커플링은 뭐 남자가 돈을 내도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그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내는 거지. 네. 원하는 사람이 내는 게 맞아요, 원래. 근데 또 그런 거 끼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고 끼기 시작하면 그거 가지고 2차적인 문제들이 보통 많이 발생을 해요. 잃어버렸거나 안 끼고 나왔거나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네. 네. 잃어버리고 안 하고 다니고 근데 그걸 되게 신경 쓰더라고요. 맞아요. 했으면 신경 쓰게 돼요. 했으면 신경 써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럼 본인은 별로? 네 저는 왜냐면은 커플링이 보다 그냥 반지가 더 예뻐요. 아 그냥 여성용 반지 뭐 이런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얇고 막 그런 커플링은 그리고 쓸데없이 비싸고 디자인적인 제한도 디자인도 있고. 좀 제한적이고 투박하고 그래서 그럼 예쁜 반지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비싸요. 큐빅 달리고 이런 거 남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불처럼 굳이 커플링 다른 거 따로 해도 같이 맞췄다는 데 의미를 주면 되는 건데 사람 따라 다른 거 같아요 저는 그거는 그래 저는 좀 별로 그냥 그러니까
커플링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외부적으로 나이스유 그런 거에 대한 주변적인 인식을 받고 싶은 게 좀 큰 것 같아요. 맞아. 걔도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분도 그거죠. 나 사회생활 계속하고 있고 뻔히 오래 만난 남자친구 있는 거 아는데 뭐 하나 없는 거 가지고 남들이 뭘 하는 게 싫다 그냥. 그러니까 뭐 여자 남자가 불안한 남자 같은 경우에 내 여자친구 손가락 끼고 다니게 해서 뭐 이거라도 보면 딴 애들이 조금 접근 덜 하겠지. 뭐 이 정도의 마음의 안도감을. 네. 근데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게 뭐 우정반지예요. 어머니가 해주신 거 절대 반지 있다고 남자가 그 여자한테 헌팅 안 하는 거 아니고요. 반지 없다고 더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지는 정조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냥 이게 무슨 인증 그런 게 아니에요. 둘러대려면 어떻게든 둘러댈 수 있어요. 그럼 빼면 이렇게 빼면 빠지지. 본드 붙이든가. 그러니까 살 찢어야 뺄 수 있게. 손가락 통째로 빼게. 그런 거 아니면은 손가락을 자르자니 뺄 수 없적으로 네. 해가지고 드릴로 박아 여기다. 네. 여러분 확률이 절대 높지가 않아요. 어차피 꼬시려고 맞먹는 거면은 반지 입고 없고 안 봐요. 얼굴을 보지. 애초에 반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꼬시려고 할 때. 그리고 반지가 있는 여자와 하루 정도 놀 때는 그 여자가 반지를 끼고 있는지 발가락질 끼고 있는지 별로 상관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여자가 사실 유부녀여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만족감들에서는 그런 걸 하시는 건 오케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있었으면 좋겠다는 오케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끼워서 이 사람이 있는 걸 티냈으면 좋겠다는 거 여러분 택도 없다는 거 진짜. 오히려 2차적인 스트레스만 유발한다는 거. 그죠. 거기서 쓸데없는 문제만 왜? 오빠 너무 네 원래 이런 사람이야. 왜 더러워요? 썩었어요. 썩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루 논다 그랬지. 하루 같이 뭐 에버랜드라도 가고 뭐 이런 거. 응. 유부녀하고 에버랜드 가요? 나 해봐주면서 이사님이랑 저 한강 갔다 왔는데 왜? 네 알았어요.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커플링 같은 거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네, 커플링 말고 그냥 차라리 커플 신발 이런 게 나아요. 아, 커플 티? 커플 신발, 그냥 가끔, 신발. 가끔 한 번 입자해서 입을 그러니까 수 있는 데이트할 때 거 그냥 기분 내려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왜냐면은 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지를 계속 끼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빼서 뭐 막 욕실에도 놓고 막 그러다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좀 많이 싸웠어요. 그건 그래서 진짜 둘 다 원하고 합의가 돼야 돼요. 그 커플링 문제는 그리고 여러분도 어설프게 양보하면 이렇게 싸워서 뒤끝이 훨씬 안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없고 하시면은 확실히 이야기를 하시고 대신에 그걸 좀 이야기를 잘 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예전에 커플링 했을 때 한 번은 그 화장실에서 숨 쉬다가 빠뜨려서 잃어버렸어요. 제 걸 그래서 한번 찾았어요. 여자친구 똑같이 하다가 여자친구는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오. 못 찾았어요. 오. 그래서 제 거 굴러다니다가 나중에 그 은방에 팔았어요. 오,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커플링 해보셨어요? 커플링 해본 적 있죠. 근데 제가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아무 금속이나 다 돼도 괜찮아요. 저 없잖아요 액세서리가. 네. 이제 몸에 은이 닿으면 안 돼요. 제가 25살 때인가 은반지를 꼈는데 이파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 들어요. 그런 게 있나? 은반지 껴놓으면. 진짜 신기하게 그 뭐 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 잡고 있으면 힘 세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원래 안 그랬거든요. 저 숟가락도 은수저 쓰고 막 그랬었는데 은반지를 껴놓으니까 팔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때 몇 살짜리 만났는데? 25살 때요? 글쎄요. 10대? 10대? 노노노노. 저는 연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전 항상 연상만 만났어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플라디미르. 그럼 커플링 하면은 은, 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보통 본인이 커플링을 할 때 몇 퍼센트 부담해요? 안 하죠. 질문이 잘못됐죠. 안 하죠. 아, 나는 결혼할 때 남자가 집 사와야 돼요? 집 해와야 돼요? 아니요, 저 집 있어요. 와, 박수 한 번.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게 무슨 소리예요? 너 월세 살잖아요. 네, 근데 너네 엄마 집 말고요, 너네 집이요. 근데 그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건 엄마가 그래. 이제는 나라야. 들어야 되는 거고. 엄마한테 슈킹 치려고 그래요 지금? 엄마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내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엄마 나가요. 어머니 금융실 명제 아시죠? 이 진짜 믿을 놈 하나 없습니다 어머니. 아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 뭐야 그게 아니라 저는 내 이름으로 된 땅도 있어.
말씀하세요. 아, 샤넬백을 선물 받는 여자보다는 네. 벤츠를 사줄 수 있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둘 다 안 할 거잖아요. 그러게. 되면 좋죠. 근데 못 되니까 받을 남자한테 거잖아. 남자한테 벤틀리 받고 벤츠 선물해 줄 거잖아요. 벤틀리가 뭐예요? 벤츠 한 10배쯤 비싼 거요. 아니면 피규어로 사주고 미니어처로. 그럼 남자친구가 명품백 사준다 그러면 별로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있죠. 제가 그만한 뭔가를 또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못 해주는 상황인데 남자친구는 준대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좋다고. 그럼. 그러니까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것 같은데요.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저희 엄마가 명품샵 점장님이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은 다 명품이에요. 지금 명품에 한정돼서 얘기해서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달라요. 여기에서 뭐 우리 둘한테 얘기해봐요. 현아가 사귀자 그러면 사귈 거예요? 물어봐도 지금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현아가 실제로 눈앞에 와가지고 오빠 사귀어라고 하면 그땐 모르는 거예요. 명품백 갖다 주면 안 받을 거예요. 뭐 지금 여기서는 아니 싫어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되게 많아요. 사실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그래요. 눈앞에 들이댔을 땐 달라. 그럼 이건 궁금하다. 명품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도대체? 어디고 얼마일까요? 명품의 기준 뭐 여자들이 뭐 명품백 선물에 뭐 환장했다느니 뭐 너무 바란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커플 간에 선물 주는 게 그러면은 네. 돈이 보통 얼마를 넘어가면 그거는 말하자면은 좀 쓸데없이 이런 거다라는 거에 대한 건 각자 또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아, 제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걔가 그 남자애가 돈을 그렇게 잘 버는 애가 아니었는데 이 여자애가 명품백을 사달라 그랬어요. 오. 그래서 이 남자애가 노가다를 여자가 이쁘거든요. 노가다를 뛰어서 샤넬백을 사주더라고요.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의 명품이 달라요. 누군가에게 나이키도 명품이 될 수 있어요. 명품의 기준은 급여보다 많으면 명품입니다. 어떤 급여? 월급여. 월 기준으로? 월급여보다 많으면 명품이에요. 그러면 월급여보다 싸면은 그건 명품이 아니야? 월급여보다 많으면 비싼 거예요 그냥. 그냥 사줄 만한 거. 비싼 거. 한 두 달 모아서 사줄 수 있는 거. 그래요? 월급보다 그 월급여보다 많은 선물에 많은 그 같이 선물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있어요?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제 월급보다요? 네. 있어요. 뭐요? 그 남자가 방송을 보고 있을까봐 말을 못해요? 그 남자들이 방송을 보고 있을까봐? 아니. 그 남자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도 있으니까. 그 남자가 누구인지 복수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 그 따로 말할까요? 뭐 이렇게 적어줄래요? 뒤에 배경 좀 킬링 캠프로 좀 바꿔주세요. 아, 왜 그러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기준이? 그래도 한 100만원짜리예요. 그것도 명품이고 비싼 거 아니에요? 100만원짜리는 비싼 거죠. 명품 아니고 그거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브랜드마다 벨트, 지갑 이런 건 구찌도 50만원, 60만원이에요. 네. 이건 명품이에요. 근데 저는 백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루이비통에도 소형 백 같은 거는 100만원대도 있거든요. 네. 그 뭐지? 모노그램으로 된 거. 조그만 거, 요만한 거. 제이슨 브라운 거? 네. 그런 거는 100만원대도 있어요. 그거는 비싼 거.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명품을 갖고 싶어 하는데 내가 중형백은 사줄 수가 없어서 생색은 내고 싶은데 요 정도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 네, 비싼 거. 그 팁 하나. 가격에 대한 부담이 내가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줄 의향이 있을 때는 절대 그냥 골라서 막 주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런 걸 상대가 바라는 상황에서는 상대가 보통 원하는 타겟이 명확한 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 네, 거야. 타겟이 명확한데 어설프게 내가 이렇게 주면은 내 눈에 예쁘고 특히 직원이 추천해준 건 절대 예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팔리는 거지. 거기에 하나 더해서 네. 거기에 하나 팁을 더해서 혹시나 이 말만 듣고 가서 자기가 골라 좋답니다. 그러니까 미리 최대한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어떠한 건지 일단 네. 사셔서 박스를 뜯지 마시고 네.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주세요. 자기 능력에 맞는 만큼만 금액을 지불하고 주세요. 100만원이면 100만원, 150이면 150. 그래서 요걸 주세요. 자, 어디 백화점에서 샀으니까 가서 바꾸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 주시면 거기에 자기 돈을 보태서 갖다 올 거예요. 나머지는. 그거 네. 진짜 차라리 낫고 그런 식으로 되게 비싼 거 주고도 맘상하는 남자애도 받고 비싼 거 선물 받았는데도 맘상하는 여자애도 경험한 적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비싼 선물할 때는 좀 주위에서 자기 기준이나 자기 잣대로 이 정도 가치니까는 더 좋아하겠지 아니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원하는 게 명확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도 너무 일방적으로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명품백 선물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사줬어요. 왜요? 그냥 물어봤어요. 직접은 사준 적은 없어요 저는. 저는 키케아 20만원 안쪽 선물? 다? 저는 있어요. 저는 줘본 적? 네. 받아봤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받아본 거요? 받아본 적은 없고요. 저번 적은 있는데 그때는 야채 장사를 처음에 하면서 잘 되길 때? 네. 제가 처음에는 사업이 돈이 돌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내 돈인지 남의 돈인지 개념이 잘 없어요. 나한테 지금 있으니까 내 돈.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내 돈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내일이면 다 나갈 돈인데 내 돈 같은 거야. 어차피 모레면 다시 들어오니까. 이걸 쓰면 좋다는 건데 그걸 잘 모르고 썼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 돈이 많이 있는 줄 알고 가서 사고 싶은 거 사 라고 해가지고 골라서 샀는데 존나 비싼 걸 산 거예요. 얼마짜리? 260인가? 그래서 샀죠. 그때는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는 가진 않아요. 훌륭한 경험. 네. 야채 장사도 포함해서. 예예. 그게 가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입니다. 260만원짜리 똥을 한번.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비싼 경험 왔네. 예, 되게 어디서 손해를 보고 오거나 아니면 큰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오면 경험했다고 생각해라. 다음엔 그런 일 안 겪으면 되지 않느냐. 맞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경험이 이제 6만 5천 가지쯤 되거든요. 기왕이면 경험 안 하고 네. 타산지석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한데 네.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세요. 여자친구 가방 들어주는 거 싫대요. 남자가. 꼬리기 싫다고. 그러니까 뭐 무거운 가방 이런 거 막 백 들어주고 막 이런 거. 저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싫어요. 근데 저는 들어주고 싶어 하거든요 보통. 그러지 마요. 근데 여자분들이 백 열어본 적 있어요? 정리를 네. 안 해요. 아니 거기 그냥 창고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 대학교 기숙사 느낌 나요. 백을 열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제 가방 보시면 깜짝 놀라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우치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 중에서 화장품은 그래도 한번 분류를 편하게 하려고. 왜냐면 다 같이 그럼 영수증 있고요. 휴지 있고요. 맞아요. 막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백에 네. 그 명품백이나 이렇게 백 여자 백들 보면 열어보면 칸막이가 없어요. 없어요. 네. 맞아. 여자들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칸막이 없게 나오겠냐? 그래. 그게 원하니까. 남자들은 다 봐요. 쫙 열면 딱 피면 서류 철 딱 고무줄까지 짝짝짝 해가지고 딱 해서 밴딩 딱 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면 남자들은 또 싫어하거든. 아 쿨게이님만 그런 거 아니고요? 남자들 가방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기본적으로. 아, 물론 그렇지 않은 남자들도 있지만. 그렇죠. 맞아요. 여자 더러워요. 뭐 빈정상하신 거예요? 아니요. 속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짜증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승질 나신 거 같은데. 아니에요? 여자는 더럽다.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여자 화장실 가보면 네. 무슨 난민촌 같아요. 아니 나 진짜로 제가 어제 그 쉬는 날 저 어제 네. 쉬었는데 PC방을 갔어요. 네. 근데 그 저기 뭐야 경비 아저씨가 많이 당황하셨나 보더라고. 정화조 청소를 했다고. 그러면서 제발 생리대 좀 넣지 마세요 라고 방송을? 아니 거기 아 들어와서 큰소리 정화조 사진을 찍으셨어요.